안녕하세요. 조국성 박사 TV입니다. 오늘은 한국대중음악치유협회 현정화 회장님을 모시고 여수에서 1시간 38분 동안 라이브하고 지금 대구를 가고 있습니다. 대구를 왜 가느냐? 대구에 가서 우리 박매란 가수하고 하룻밤 주무시고 저는 기사님하고 내려오지만은 박매란 가수님은 내일 대전으로 행복코디네이터 책임교수 교수법을 강의를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훌륭한 강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도 심심해서 이렇게 그 두 그 대학가요 출신들을 못 만납니다. 그래서 현정화 가수님의 동대구역을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우리 현정화 가수님의 그 노래를 한번 그 교수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작할까요? 네. 어떻게 시작하죠? 아니 그냥 이제 뭐 노래나 모르니까 따라하면 네. 되잖아요, 우리가. 노래는 예. 첫 줄이 네. 가지 마요 금방 올게요. 가지 마요. 가지 마요. 가지 마요 금방 올게요. 아, 금방 온다고. 네. 가지 마요 금방 올. 어디 온다고? 나한테 다시 온다고. 아. 가지 마. 야, 좋아요. 아니,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상대가 네. 여자가 예. 가지 마 이랬어요. 아, 남자가 예. 금방 올게 이렇게 할 거예요. 아 그래요? 반대로 생각이 돼요. 네네. 여자가 네. 남자가 가지마 이제 여자가 금방 네. 올게 이렇게 할 거거든요. 예예. 우리 기사님 따라해요. 예. 가지마요 금방 올게. 가지마요 금방 올게. 뭐가 불편한? 좋아요? 가지마 할 때 말을 바로 딱 찍으셔야 아, 돼요. 마. 시작. 가지마 이렇게요? 가지마 이렇게 너무 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지마요 금방 올게. 가지마요 금방 올게. 지금은 박사님이 자꾸 마마 마? 이렇게 하시잖아요. 아 그래요? 가지마요 금방 올게. 가지마요 금방 올게. 지금 계속 마 하시고 싶은 거죠? 어 그런가? 그렇게 해볼까요? 어 해볼까? 네? 어 또? 해볼까? 어. 그 다음에 다시 봐요. 다시 어. 다시 봐요. 다시 봐요. 가사 어디 있죠? 다시 봐요. 아니요 아니요 가사 좀 들으세요. 아 가사 몰라요. 가사가 갑자기 왼쪽에 있네. 왼쪽에 가지 마요. 그렇지 그렇지 볼게. 그렇죠. 다시 봐요. 아 잠깐다. 다시 해야 돼. 지금부터 잠깐 아니 그냥 해요. 어 그래 네. 됐어 그래, 그 다음에 다시 가사가 없노? 뭐 없노? 있어. 어. 아니야 이 가사 아니야. 노래 올라타야지 뭐 이런 건데? 그 노래가 틀린가? 가사 아니야. 어 그러면 그래서 동대구역이 아닌 것 같아. 금방 올게 다시 봐요. 기다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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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기다릴게 아니 기다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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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기다릴게 다짜를 올려요. 기다릴게 기다릴게 희한하네 신기하지 신기하네 자창에 손맛 대고 그렇게 시작 자창에 손맛 대고 아 가사가 왜 없지 자창에 손맛 대고 그렇게 와 힘드네 이거 가사가 없으니까 자창에 손맛 대고 자창에 손맛 대고 그렇게 그렇게 시리도록 애달팠던 곳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아멘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동대구 가로수길 시작 동대구 가로수길 가로수길이 아니고 가로수길 가로수길 빌딩숲이 되었는데 빌딩숲이 되었는데 오 잘한다 님 떠나간 대합실에 님 떠나간 대합실에 아니 대합실에가 아니고 대합실에 대합실에 아니 어? 대합실에 대합실에 일부러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어 내가 이제 아니 기사님 좀 해봐요 어렵네요. 대합실에 대합실에 아니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음치니까 대합실에 대합실에 또 넘어가 일단 처음부터 오, 기사님 오신 줄 아시다 그러니까 저, 또 그 다음 그리움이 가득한데 벌벌 떨어요 벌벌 떨어 한번 해봐 기사님 자 벌벌 떨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그리움이 가득한데 기사님이 그리움이 가득한데 아니 돼 어, 그다 그래 와 재밌네 좋아. 그다 네 요도송 했다 그죠 그렇지 그다음에 네. 남남이 남남이 되었네요 와 이거 좋네 시작 남남이 남남이 되었어요 아니요 남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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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아. 남남이 그게 너무 빠르면 그래.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정말로 너무 남되고 싶은 것 같잖아요 아. 그러니까 남남이 남남이 좀 찍어줘 그래. 눌러 남남이 남남이 되었네요 좋았어요 시작 남남이 남남이 되어 아니 박사님 어. 남남이 남남이 아니고 아, 남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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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남이에요 시작 기사 한번 해봐 기사 해봐요 시작 남남이 남남이 되었어요 잔잔잔 뭐 할 거예요 아, 자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남남이를 조금 어. 더 눌러요 아. 남남이 남남이 되었네요 시작 남남이 남남이 되었네요 아 기사님 잘한다 네. 셋 혼자인 건 아니겠죠 시작 혼자 아 힘들어 다시 한번 혼자인 건 아니겠죠 시작 혼자인 건 아니겠죠 정말로 잘 만든다 그 다음에 동대구역 올 때마다 자, 시작 동대구역 올 때마다 기사님 잘해야 돼 다시 누군가를 찾는 나를 시작 누군가 찾는 나를 나는 어, 찾는 나는 어, 그다음 어. 미련인가 사랑인가요 시작 미련인가 사랑인가요 기사님이 더 잘하나 보다 예.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릴 때 예. 그게 미련인가 그렇지 사랑인가 사랑. 그거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는 조금 묵직하게 미련인가 사랑인가요 그다음 한 번 더 해요 미련인가 사랑인가요 울어야지 거기는 어 울어야 된다 울어야 돼 눈물이 안 나 각도같은 눈물 봐요 네. 이게 미련인가 사랑인가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울어는 게 네. 미련인가 사랑인가요 이렇게 한다고 아니 잠깐 울으라고 울어 그래 나는 이제 우리 오늘 현장화생하고 오늘 첫 방송했는데 네. 실은 내가 좀 멘붕이 오는 이유가 네. 저 경상도 전라도인데 경상도 사투리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어. 내가 멍했어 그래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된 거야 나 벙어리 나 원래 재밌는 사람이거든 어. 다시 한번 금방 그거 다시 한번 시작 뭘? 금방 저, 미련인가 아 미련인가 사랑인가요 한 다음에 어. 미련인가 사랑인가요 끝 끝 오케이 그러면 이제 노래 한번 진짜 해보시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크게 어. 우리 가수 우리 저 기사님 따라해요. 자, 되죠? 그걸 할 테니까 제대로 불러줘요, 우리 현정아 가수의 동대구역 예,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박미라 가수님. 좋다! 차창에서 차창에 손맛 대고 그때 쉬도록 오버레벌 좀 했죠 오버레벌 동대구 가로수길 1등숲이 오버레벌 계속 오버레벌 민떠난 대합실에 오가는 전화는 남남이 남남이 그렇지 오버레벌 잘한다 남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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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인 건 아니겠죠 혼자인
기사님 빨리 해야지. 오버랩을 잘 하시네. 동대구야 올 때마다 웅간 찾는다 나는 미련인가 사랑인가요? 미련인가 사랑인가요? 미련인가 사랑인가요? 아, 딱 뒤다 뒤다. 제가 지금 이제 음치탈 중인데요. 제가 노래를 못해도 그 심사평 그 다음에 노래 지도법을 알아요. 우리 현정아 가수님은 오버랩을 잘하네. 그리고 오버랩을 4마디 8마디를 단숨에 해. 그래서 우리 가수님들이 이런 오버랩 하나 시작 뭐 하나 둘 시작 이런 걸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저는 노래를 못해도 이론적으로 알아요. 근데 우리 현정아 가수님 우리 박미란 가수님은 지도법이 뛰어나요. 티칭 메소드. 그래서 노래는 못해도 이해는 잘해요. 그렇죠. 아, 사람 그렇죠. 아, 이런 것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 현정아 가수님과 그 다음에 박미란 우리 가수님은 한국대중음악치유협회 연손으로 만들면은 한 분은 원장님 한 분은 그 부원장님 저는 이제 훈련부장. 예, 싸움 잘하니까 훈련부장. 우리 기사님은 그때는 이제 경비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태권도 연손 있는 것처럼 집대성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원래 노래 못하는 사람이 또 이렇게 이런 걸 잘해요. 그래서 현정아 그 회장님, 박미란 우리 저 전남 그 협회 우리 부회장님, 우리가 이렇게 노래 지도법이라든가 예 그 이끌어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음악 이론도 중요하지만은 남을 지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은 행복 크리에이터 그 교수도 많이 키우고 노래 전문 강사를 좀 키우는데 일조를 했으면 우리 좋겠습니다. 현정아 회장님. 그래서 제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얼씨구! 지화자! 아니 절씨구! 아니, 절씨구. 아니 이래요. 우리가 보통 빨리 갔다. 얼씨구하고 절씨구가 결혼하면 지화자를 낳아. 그러니까 좋다 그러잖아요. 아하. 우리 결혼을 하면은 얼씨구 절씨구 결혼하면 지화자가 나가면 좋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하겠습니다. 얼씨구 하면 절씨구, 절씨구 하면 지화자를 예치겠습니다. 얼씨구! 절시구! 안 돼, 안 돼, 박미란 가수 안 했어. 얼씨구! 절시구! 지화야! 아, 근데 이거 있어. 옛날에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지금 이건 이제, 그, 양학이라 그래. 근데 국악 있잖아, 국악. 네. 북침장구 깽가를 알아요? 알아요. 사물놀이. 사물놀이는 김덕수가 만든 거고, 원래는 풍물이에요, 풍물. 아, 맞아, 맞아. 그런데 농악하면은 노각구예요. 그래, 이건 일본의 잔재야. 그래서, 예를 들어, 깽지가 뭔지 알아요? 겐지 이거 깽가루 소리에 무슨 소리예요? 깽가루 소리죠. 그럼 해봐요. 겐지 시작. 겐지. 자 우리 기사님하고 잘 들어야 돼. 이것만하고 끝내겠습니다. 깽가리는 누가 하냐? 우리 기사님 봐. 겐지 해봐요. 시작. 겐지. 그것만 해. 그다음에 우리 박미란 가수는 예 줄똥말똥 뭐냐면 저 장구야 장구. 줄똥말똥 시작. 겐지. 아, 그렇지. 잠깐만. 저 줄똥마다 시작. 줄똥말똥. 그러면 이제 우리 현정아 가수님은 주어라 지금을 하는 거야. 시작. 주어라 시작. 주어라. 나는 북이야. 북은 뭐냐? 푹푹 쑤셔라 이래. 아. 그러면 사물놀이 되잖아요. 자, 겐지 시작. 겐지. 세 번 시작. 겐지. 그다음에 거기는 줄똥말똥. 크게 시작. 줄똥말똥. 주어라죠. 저는 이제 북이야. 북은 푹푹 쑤셔라. 푹푹 쑤셔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나이가 다 먹었잖아요. 이거 풍물이 엑스다 마이다미야.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 풍물을 치면서 스트레스 다 풀어야 돼. 그런데 또 이렇게 옛날에는 그 전기불이 안 들어오니까 금술이 그만 좋아. 그래서 또 보통 7명에서 9명, 10명씩 나잖아요. 그러죠? 네. 아기를 안 남아서 모르는데 아기 그렇죠. 나니까 힘들죠. 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7명, 9명, 10명 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죠. 그래서 아들 못 낳으면 죽어. 그러니까 아들 낳으면 어떻게 아따 이물 좋구나 어서 치고 술 먹세 그래. 그 미역국 먹잖아. 미역국에 밥말을 먹세 막 이런 거야. 그래서 그 경상도하고 전라도가 이렇게 이제 그 풍물이 다 틀리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풍물을 좀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 방송을 하면서 그 국악인도 모실 거야. 그래서 노래가락 장단 있잖아요. 우리 기타 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북침 장구를 치면서 우리의 그 노래도 들어도 되고 양악도 이렇게 재밌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국상 박사 TV를 꼭 사랑해 주십시오. 구독 그러면 좋아요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아니, 지금 주무신 거예요. 누가 뒤에서 공장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뭐였습니까? 하신 분 있어. 구독!